안녕하세요, 핫도입니다. 오늘도 영영스토라 핫도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의 깐! 텐트! 오늘은 튀김 닭대 튀김 닭발. 튀닭발. 닭발은 근데 튀긴 게 있나? 닭발 없죠. 있지, 닭똥집. 닭발 없죠. 있지, 닭똥집. 닭발집. 닭발은 튀긴 게 본 적이 없네. 약간 치킨처럼 닭발을 튀겨 먹는 거구나. 오늘 또 튀김 특집이에요? 깽판 한번 쳐보겠습니다. 권깽판 씨 입장하셨습니다. 정준하님이 권깽판 씨를 강퇴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튀긴 닭발 대 튀긴 닭. 그래서 오늘은 닭발을 먹을지 닭을 먹을지 어떤 게임을 정하나요? 오랜만에 돌아온 넌센스 퀴즈. 넌센스? 아, 넌센스가 좀 약한데. 닭에 관련된 넌센스예요. 오케이. 사업이 망한 닭은? 정확히 7년 전에 우리 아빠가 했던 치킨집. 따! 따! 이거 정답을 했는 거 아니에요? 따! 씨! 자, 이 1번 문제는 인정하겠습니다. 정지열이 맞힌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오답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정지열 1대0. 답은 쫄딱이었습니다. 아, 쫄딱 망했다고? 쫄딱. 내가 더 정답 같다? 어. 아, 따! 씨! 자, 1대0. 1대0. 오! 웬일?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닭은 파닭밖에 없어. 그냥 한 거야. 나 왜 이게 파닭인지 몰라. 싱싱한 거랑 파닭이랑 뭔 상관? 파닭하니까. 아. 병아리가 제일 잘 먹는 약은? 삐약삐약. 정답! 개 쉽잖아. 대학생이 초등학생 문제 가져오면 고지못대로 못 풀거든. 아, 이건 맨날 다른 함수가 있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왜냐면 대학생인데 과셀패스 아직 못 하고. 자, 그러면 2대 1로 정재열 승! 자, 그럼 저는 전 상관없거든요. 저는 닭. 제가 닭을 먹고 이분이 닭발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어? 오! 오늘은 완성된 음식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튀겨 먹는 거군요. 오! 뜨거운 기름에 튀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너무 어, 뜨거워. 오, 뜨거워. 어떻게 먹는다고? 튀겨지고 있을 동안에 잠깐 저희는 쉬는 시간. 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게요. 어, 다 됐나? 어, 이제 다 됐다. 오!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그, 이게 메뉴가 써져 있네? 어, 튀긴 닭발! 오! 갑자기 피디들이 연기를 시켜가지고 컨셉 잡으라 그래가지고 네, 해봤어요. 네, 열심히 해봤는데. 이건 잠깐, 이건 튀긴 치킨이에요, 그러면? 야, 근데 진짜로 닭발을 튀겨서 파는구나.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거? 팔아요. 오! 하나는 뼈가 있는 거고, 하나는 뼈가 없는 거. 아, 네, 신선하다. 아, 신기하다.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평소에 먹는 닭발보다 훨씬 맛있어. 크리스피 치킨 먹는 거 같아. 근데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단 다르고 일반 치킨들보다 조금 매콤해요. 어, 이렇게 맛있는데 왜 만들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게. 우와, 닭발. 와, 닭발을 튀겨 먹는 거 좀 신기하긴 하다. 재열 씨는 어때요? 저 치킨인데? 양념 좋아하세요? 양념 없는데? 간이 어때요? 그냥 닭다리로 해요. 젓가락 어때요? 좋은데요? 아버지 어때요? 아! 우리 아빠가 튀기던 닭보다 맛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이게 뼈 있는 거. 뼈 있는 닭발. 치킨 같다, 이렇게 보니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맛이 달라요. 닭발 같다, 진짜. 근데 개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아, 나 이거 할 걸. 맛있겠다. 전체적으로 히트다, 히트. 대박 예감이야. 터질 것 같아. 저희를 필두로 이거 앞으로 모든 유튜버들 리뷰합니다. 이미 많이 했어요. 터집니다. 드셔보세요. 다음 음식 주세요. 이건 뭐예요? 다음은 집밥을 할 수 있는 밥에 치킨하고. 오, 우리 옛날에 리뷰 한번 했던 거다. 어, 밥에 치킨. 아, 닭발하면 주먹밥이야 사실. 마약불닭의 주먹밥. 아, 마약불닭. 와, 이게 리얼 불닭이지. 아니, 리얼 닭발이지. 진짜. 와, 밥에 치킨. 요거가 밥에 비벼으로 나온 메뉴인데 파가 있어가지고 파 맛이 많이 나요. 오, 그럼 좀 매콤하네. 자, 먹을게요. 와, 이거 불맛 나네. 직화 향이. 오, 맛있다. 오, 저 누가 이거? 아, 한 입만이니까 한 입에 먹어요. 와, 와, 아, 뭐야? 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
오늘은 닭보다 닭발 특집. 비벼졌거든요? 왜 불었어 진짜? 잘 맛있어. 아, 맛있어. 달달하네. 밥이랑 먹으니까 달달한 맛이 느껴져. 약간 좀 매콤했거든요? 와, 좀 징그럽다.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거. 달달한데 매콤한 거. 요거. 약간 어린이들은 요거. 약간 어른이들은 요거. 갑시다. 그럼 다음 음식 주세요. 돌아온 다시 타임. 자, 맵죠? 두 분 다. 너무 매워 지금. 자, 치즈볼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게 개맛있다며. 치즈볼 안 먹어봤어? 개맛있어. 진짜 맛있어. 블렛을 눌러서 오케이. 높은 숫자가 나온. 오케이. 1부터 16까지 있습니다. 자, 시작. 6. 내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죠. 개발했죠. 자,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돌려 돌려 돌림판. 제발. 돌려 돌려 돌림판. 치즈가 안에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약간 반만 차 있나요? 그건 치즈볼 맛이 달라요. 이건 가득 차 있어요. 약간 내 머리 같아. 가득 차 있지. 또 우루.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이야, 외상이 좋구나. 내 대사야 이 새끼야. 왠지. 야, 외상이 좋구나. 야, 외상이. 왠지. 아, 똑바로 해. 좋구나. 여기 네가 봐주는 가게라며. 마자판도 한다며. 이게 네가 한 핫도그라며. 백대 최고도 한다며. 돈 많이 벌겠다. 그래. 내 그거는 아이 건드릴게. 여기는 우리한테 넘겨라. 내 그거는 아이 건드릴게. 박정 오빠만 나한테 넘겨라. 이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자빠졌네. 네가 그 룸사롱서 발 잘라던 놈이야. 네가 그 각자 오빠에서 안 웃긴다는 놈이야. 소문났니? 소문났어. 연계 소문. 끝! 아, 힘드네요. 자, 여러분, 뮤지션스요. 제가 센 놈인 거 알죠? 나 정체냐! 진짜로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이번 메뉴는 마라 닭발 대. 오! 마라? 마라. 야, 요즘 마라가 유행이긴 한가 보다. 우리 집에서 마라를 말하네. 와, 마라 향 조졌다. 와, 글쎄. 저희가 저번에 마라 특집하면서 편의점 마라랑 진짜 정통 중국 마라랑 비교를 해봤잖아요. 우리 그거랑 비교해서 맛이 어떤가 정확하게 비교해주는 거지. 다시 말해. 안 되면 할 거야. 진짜 이거 먹을게. 이거. 이 마라야. 마라 좀 마라! 일단 저부터 먹어볼게요.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아? 내가 아는 마라가 아니야. 한국형 보급형 마라로 바뀌었어. 향은 완전 그 진통 마라인데? 오, 맛있다. 여유. 빨리 나갈 뻔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지? 오, 진짜 정확히 그 마라 향만 나. 한국 사람들이 못 먹는 그 마라 느낌이 아니야. 와, 근데 이거 먹어봐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맛있네. 먹을만하다. 공주의 향신료향이 세게 나지 않아? 마라 싫어하는 사람은 먹어도 돼. 그다음인데 여기만 수영처럼 그 원피스 보죠. 아, 그 로브는데? 로브루치. 지금 너 모르지? 지금! 야, 남자. 이다, 새끼야. 내가 줄게. 모르는 남자. 국가. 남극. 오존층! 어디서도 장첸이 많은거죠. 일단 오늘 마라 닭발도 먹었고 후라이드 닭발도 먹었고 닭발이랑 주먹밥도 먹었는데 닭발 싫어하시는 분들, 조금 거북하신 분들이 먹으면 다 먹을 수 있겠다.
수준이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종류의 치킨들을 먹어봤는데 맛없는 게 없다. 마라를 갖다 넣든 뭐 밥에 치킨을 갖다 넣든 어우 다 맛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와요. 들어가래. 또 오래. 와르 와르.